김포시에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활력화 TF팀이 출범했는데요. 경제활력화 TF 부단장인 이재국 김포시 경제국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포시 경제활력화 TF가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김포시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그 시민들의 불안 심리하고 또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 소비는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또 경기도하고 김포시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그 긴급 대응책으로 그 어려움이 그 많이 해소는 됐지만은 그 경기 침체 상황은 실질적으로 그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그 감염병 확산 방제 주력하는 한편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 자금 지원 또 상하수도 사용료 2개월 분 전액 감면 또 착한 임대인 재난세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 경제 살리기가 지속성을 갖고 또 적기에 관련 사업들이 시정에 그 줄기로 정책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력화 TF팀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경제활력화 TF 구성도 궁금하거든요. TF팀은 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각 경제 주체의 그 소관 부서들로 구성된 6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그 TF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하고 또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실무반은 또각 현장에서 그 경제 상황과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TF팀별로 그 모아진 내용들을 전체 회의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전체 회의에서는 그각 사안을 논하고 경제 활력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경제 활력화 사업을 결정하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TF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그 시정에서 그 지역 경제 분야는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그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돼서 무엇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인지 주도적 역할과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 침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우리 시가 할수 있는 시 재정을 활용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지역 경제 활력 움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내그 사회, 경제, 문화 등각 분야의 어려움 등을 공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 하반기 예산 신속 집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력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과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은 그 지역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일자리 사업 확대와 취업 연계 지원 강화 등그 일자리 플랫폼 구축과 함께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방편 가운데 하나로 이제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방